여러 의혹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 오늘 송구하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과가 오히려 더큰 논란에 불을 지폈는데요. 이 녹취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내가 사적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겠는가요? 이렇게 말해놓고 오늘은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지난 4일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지자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희미했다며 사과한 김명수 대법원장. 실망을 드린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조계 안팎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등 뒤숭숭한 상황이 계속되자 보름 만에 재차 사과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입장문을 법원 내부망에 먼저 올리고 기자단을 통해 외부에도 공개했습니다. 부주의한 답변으로 실망을 끼쳤다며 거짓말 논란을 사과했지만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 의사를 수리하는데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와는 상반된 해명이라 법원 안팎에선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법률적인 그런 것을 자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라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중에 정치적인 상황에서 한 법원 관계자는 오늘 사과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입장문에서 자신이 기울인 모든 노력의 궁극적 목표는 독립된 법관에 의한 좋은 재판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 정권에 민감한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과 사법농단 관련 재판장은 인사 원칙을 깨고 유임시키는 등 코드 인사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